안녕하세요. 고다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함께하는 몸부림 제17회차 8월 24일 일요일 날 진행되었던 한국 서버의 경기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게 일주일 동안 제가 함께하는 몸부림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었죠. 사실 함께하는 몸부림 한국 서버로 넘어가는 거를 깜빡하고 있다가 군단의 심장 초보의 몸부림 녹화를 진행한다고 녹화하지 않을 때도 여러 번 경기를 했었고 녹화할 동안도 총 4판 이번 주말 하더라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군단의 그 스타크래프트가 저장을 한다라고 특별히 버튼을 클릭해주지 않는다면 총 25개의 리플레이까지만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라서 어느새 함께하는 몸부림 진행했었던 저희들의 한국 서버 경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 이메일로 직접 물어보신 분에게도 언급한 걸로 이제는 리플레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누군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메일 보내주셨던 지금 직접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한 분께서 지금 함께 하셨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리플레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개의 경기 한국 서버에서 진행된 거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께 정말로 저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완전 날아가 버렸을 물론 이제 함께 즐겼다라는 의미에 더 두고 있는 경기들이지만은 원래 예정대로 녹화한 거를 제가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리플레이를 보내주셨던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개의 경기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두 개의 경기밖에 못 보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한 5판 정도 아케이드 경기 또한 있었고 벌써 저 또한 오래돼가지고 거의 기억 안 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두 개의 경기를 제외하고도 리플레이 그날 있었던 경기들 중 리플레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보내주셨을 때 제가 꼭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의 마음이고요. 제가 그냥 그거를 보내주신다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루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의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안면을 불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한번 이제 집중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경기가 이제 지각 균열에서 펼쳐지는 1대1대1대1대1대1 지금 7번 언급했나요? 7명이 진행을 하는 각계전으로 아주 정신없는 경기가 진행될 텐데 제 리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루어진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 그쪽에 이제 대화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것 또한 흥미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저의 경기를 봐야 저의 경기만을 기억할 수가 있을 테니 좀 집중해서 저를 좀 보려고 할 테지만 일단 팀 어떻게 구성되었나 지금 5분 지나가는 사이에 각계전 항상 이거 살펴보는 게 흥미롭죠. 일단 이 맵 자체가 모두가 시작하는 지점이 언덕이 안쪽 중앙 지점을 향해 있으면서 서로가 다 서로를 마주치고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초반에 빠른 견제가 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초반에 몸부림에서 프로토스를 계속 플레이하다 보니까 모선에 뽑을 수가 있었으니 지금 옆에 있었던 쌀떡이님의 기지 발견하고 지금 괴롭히려고 했었는데 일꾼 한 마리 잡고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쌀떡이님께서는 벌써 1차 확장 가고 있는 상황 가장 빠른 확장인가요? 아니에요. 이쪽 밑에 보면 가장 빠른 확장이었지만은 혼자 현재 확장 가고 있던 건 아닙니다. 이모탈님께서 파란색 테라노를 플레이하고 계신데 남쪽을 들어왔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초반에 제가 저의 사정을 설명해 드린다고 이거 시작하고 있는 분들의 안내가 없었네요. 지금이라도 하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1시 방향에서 빨간색 프로토스로 제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3시 방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노란색 프로토스로 부커드윈님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시 방향에서는 파란색 테란으로 이모탈님이 7시 방향에서는 주황색으로 워터님 테란으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이제 10시 방향에서 보라색 테란으로 마린님이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시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쌀떡이님이 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예, 6분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기억나는데 혼자서 쭉 플레이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저의 동맹을 특별히 살펴볼 필요 없는데 이건 정찰을 통해서 발견된 거니까 이모탈님 또한 아직은 아무것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먼저 왓던님과 쌀떡이님의 동맹이 형성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각계전 다들 이제 혼자서 플레이 지금 왓던님과 쌀떡이님만이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고 지금 동맹 대화 이루어지는 거 보면 예, 왓던님께서 지금 동맹 간의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리플레이를 통해서 저 또한 이제 1차 확장 갖고 지금 유일하게 안 간 거는 이제 왓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쌀떡이님께서 바로 앞부분으로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 왓던님께서 안정적으로 이쪽 지역을 지금 차지 예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 여기가 이제는 양쪽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직선 동맹이라 하죠. 직선 동맹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차지하기 정말 유리한 방어하기가 쉬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쫙쫙 이어질 수가 있고 저에게 이제는 견제하러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예 저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조금 애매하게 말해 보여지는 것이지만 왼쪽에 보라색 마린님과 오른쪽에 빨간색 제가 지금 서로가 다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짝 직선 동맹으로 인해서 예 둘러싸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쌀떡님께서 양동 작전으로 저희 1차 확장 일꾼들 더 이상 활성화되는 걸 막았고 예 아주 멋진 팀플레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님께서는 현재 압박을 당하고 계셔서인지 굉장히 수비적인 태도로 경기를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야 여기군요. 이게 안 보이세요. 감지탑 하나까지 만들어가지고 쌀떡이님의 견제를 막아내려고 하시죠. 지금 마리님께서 이거 보고 계신가? 5번, 4번 예 이거 안 드러나는군요. 여기 있다는 거 알게 되는 이상 크게 무리가 있다는 거 보고 뭐 저와 동맹을 요청하려고 하거나 근데 예 지금 다들 그냥 동맹 잔금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뭔가 동맹을 메꿔서 뭔가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의신경하게 플레이를 했던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한 번 더 동맹을 하자라는 얘기 또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지금 순수하게 다들 극계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님께서 지금 뭔가 미심쩍다라는 거 발견하셨죠? 그래서 동맹을 벌써 이어간 건지 물어보고 계신 거고 예, 지금 저희 일꾼 또한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예, 재정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이 지형 자체를 제가 고른 이유가 마린의 그러니까 테란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드랍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시고 프로토스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뭐 거신 정도라면 언덕은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그 공중 병력으로 뽑 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걸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왓더님께서도 이제 1차 확장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계시고 쌀떡이님 2차 확장 이제 활성화가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꾼 숫자를 지금 한번 볼까요? 보급고 보급 상황은 예, 오 병력 보급만 보려면 A 차이가 없던가? 예, 활성화된 군대 돈만 달라지네요. 57, 46, 86 두두두 일꾼 숫자 보자. 수입 30, 26, 56, 31, 22, 29 예, 쌀떡이님께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병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놨네요. 더 이상 이제 혼자서 어떻게 이 병력을 막아낸다는 거는 피해 없이 막아낸다는 건 이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왓더님께서 지금 이거 빨리 의료선에 태우지 않는 이점에는 이제 잡힐 수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분이 같은 편이죠. 지금 다 각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 팀플레이 유일하다 보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눈에 띄어야 하는 건데 깜빡해가지고 언급하는 거를 몰랐네요. 쌀떡이님의 이제는 저글링 컨트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01업 빨리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 벌써 이루어진 상황. 예, 저글링 방일한다 해도 질럿 01이라면은 이게 18, 18, 36이니까 방일되면은 여전히 두 방인가? 36이니까 딱 36이면 어떻게 되지? 예, 괜찮을 거예요. 그냥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왓더님께서 저희의
이제 한 번 더 들어왔는데 일단은 막아내고 일꾼 가스 채취하던 거는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업그레이드 특별히 신경 쓰는 거, 저는 이제는 바이오닉 병력이 가장 큰 위협, 그리고 적을 또한 나쁘지 않다 보고 거신으로 체제를 전환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마따님께서는 바이오닉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화염차 업그레이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쌀탱이님께서는 제가 예 지금 녹화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셨네요. 예 지금 예, 설명이 다 예, 해주고 계시네요. 이번에 진행됐던 함께하는 몸부림, 제가 그냥 경기 플레이만 하고 그냥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예,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의 오랜만에 그렇게 한 걸로 인해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뒤통수한테 맞았죠. 현재 점막을 엄청난 속도로 향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이 3차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막아내고 있지 않나. 근데 뭐 점막은 쉽게 그냥 공격 명령 내리면 되겠고, 예, 지금 직선 동맹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특별히 어떠한 예 모습을, 화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커드이님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직선 동맹을 제외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병력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쌀땡이님께서는 뮤탈리스크로 저희 일꾼 조금씩 조금씩 잡고 있는 것 같고, 예 이거 시지탱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기갑병력 아무리 공허 폭격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바이킹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서 싸움을 펼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마리님, 이제는 지금까지 전혀 그 경제적인 피해 없이 모았던 바이오닉 병력 한꺼번에 뜨러지면서 저의 병력이 비록 상성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동성이라는 거를 활용하기가 정말 좋은 맵이다 보니까 어떻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한 상황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말이죠. 일꾼 몇 마리 잡았으니까 뮤탈리스크가 활성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마리님의 기지, 이거 돈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축적한 돈이, 근데 지금 보면은 3000대를 찍고 있다라고. 예, 아래 눌러봅시다. 이 정도라면은 이제 빠르게 마린으로 체제를 전환하시면은 여전히 방어의 가능성이 열려있긴 한데, 글쎄요.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마린님께서 발전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동맹을 다른 사람과 해가지고 약점을 노리면서 협동작전을 펼치지 않는 이상 가망성은 많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시지탱크 위치 정말 깔끔하게가 아니죠. 이거 이 정도면 좀 위험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빠졌고요. 부커드이님의 일꾼 배치, 지금 뭘 만들고 계시죠? 관문을 쭉 추가하고 계시니 공중병력으로의 투자는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금기지 이제는 2차 확장까지 먹고 있다는 걸 보고서 이제 또 막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예, 쌀떡이님의 경제적 상황을 제가 도저히 파악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들어왔다 보니 쭉 밀려나고 있고, 과연 예 거신이 아예 대놓고 저의 역장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한꺼번에 다 죽어나갔죠. 이게 바로 프로토스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피드백을 날리고 있으면서 쭉 잡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아마 예 사이언의 폭풍 연구 자체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 제가 얼추 지금 이제 쭉쭉 경기들 보고 있고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이제 아이디 또한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왓더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쌀떡이님은 분명 여러 번 참전했던 이게 경험자이시고, 다른 분, 예, 저랑 쌀떡이님을 제외하고는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은 아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지속적으로 이런 각계전에 대한 경험을 제가 함께하는 몸부림 했을 때마다 경험하셨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여주고 계신 어떤 플레이가 단독 플레이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정말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게 각계전에 있어서 원래 다들 이제 누구와 동맹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양패로 구성이 되었는데, 저는 각계전을 했을 때 이제 동맹 잠금을 풀고 있는 게 이제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풀어놓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제가 이제는
누군가 동맹을 하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쭉 가보자는 게 물론 이제 그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요청한다 제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스타일로 이 시스템을 이 경기들을 진행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항상 들어와가지고 저는 특별히 요청하고 있진 않죠. 이제 마리님의 일치 본진 자체가 이제 터져나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예, 경기의 진행이 어쩌면은 직선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결과는 이미 나왔다라고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오히려 노란색 민모탈님과 부커드이님 간에 이제는 뭔가 좀 격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쪽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떤 소소한 전투에 있어서의 흥미 나올 것 같고 제가 지금 다행인 점은 부커드이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인 확장이나 정찰을 해주시 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래 황금 기지라 해야 될까요 여기? 예, 방어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자원을 지금 채취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피 말리면서 병력 뽑아야 된다라는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그냥 방어만 하면서 시간 번 다음에 공업폭격기 한 30마리 그리고 01 또는 02 정도 업그레이드한 상황에서 뭔가 해본 다음 끝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던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거신이나 그냥 고위기사 좀 한두 마리 추가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뮤탈리스크의 숫자가 지금 어떻게 방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모여가지고 저희 지상병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마리님께서 위쪽에 금광에 대한 언급이 한번 있었고 지금 예, 이 사이에다가 지금 몰래 기지 확장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바로 발견하면서 더 이상 아, 그 사이에 지금 동맹을 맺었나요? 동맹 맺은 건 아닌데 예, 마리님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냥 때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겠네요. 이제 이모탈님의 일꾼 본진이 있는 거 다 또 잡혔고 그 사이 이제 부커드이님께서 저의 위치로 이제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의 병력이 추격자를 상대하기에 또 상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면서도 예, 부커드이님의 병력이 전기폭풍의 정통으로 맞으면서 근데 문제는 이 전기폭풍이 원래 저글링 예 이거 쌀덩이님의 병력 잡거나 아니면 왓더님의 바이오닉 병력 잡으려고 모여있어야 하는 에너지였는데 거기다 쓰니까 제가 가스 그 사이 돈 많이 모였네요. 네. 제가 대비를 해놨던 병력이 다른 데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시각은 그랬었고 지금 병력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다시 126, 147, 227, 76, 178 예, 1, 2위인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 뭐 이 경기의 흐름은 이미 명확히 튀어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만 보더라도 1, 2위가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나마 제가 조금 기지 3개를 유일하게 활성화시킨 동맹, 직선 동맹 바깥에 있는 유저로서 수입은 나름 유지하고 있다지만 예, 그 이상은 무리가 있죠. 지금 양쪽 다 직선 동맹의 병력들은 상대방 기지 경제적인 것만 이제는 약탈한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뭔가 병력 보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다 잃어도 되는 상황인 만큼 넥서스나 아니면은 궤도 위성, 사령부 이런 걸 집중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상황. 일군 52, 10, 77, 8, 36, 43 예.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딴 데 신경 쓰는 사이에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 사이에는 맹독충과 왓더님과 쌀떡이님의 병력이 이제 함께 뭉쳐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모탈님과 부커드이님의 병력이 싸움 펼쳐졌고 이모탈님의 병력 지금 굉장히 많이 모였죠. 수비 진영의 그 메카니 병력이다 보니까 병력을 잃을 경우가 거의 없죠. 이 사이에 이제는 바이오닉 병력이 들어왔고 고위기사 좀 있다 보니까 쓸려 하는데 EMP 또한 사용 가능하다는 거 과연 피드백을 쓸 생각 못하고 있네요. 저런 고위기사가 이제는 전기폭포 한번 날리고서 에너지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닉스 병력 얼마죠? 3, 4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 막아내기는 예, 저희 구성으로는 무리가 있었죠. 어느 정도 피해를 줬다지만은 예, 피드백을 막 쓰면서 고스트랑 의료선을 잡으려 했어야 되는데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냉정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이 게임을 오래 한 거인 아니죠.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예, 지금 27분대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직선 동맹밖에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아무리 봐도 그 각계전에서 동맹 장군을 푼다는 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그냥 물론 이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냥 동맹하기 싫다라고 저와 마찬가지로 혼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게 더 재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냥 녹죠. 이 정도 맹독충이라면은 이모탈님의 이제 시지탱크 병력들은 이 정도에 이제 밀려나지 않을 만큼 점막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숫자다 보니까는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지 안쪽에 한 쌀떡이님이 날려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모탈님의 병력은 아직 주 병력은 남아 있어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 아 지금 부코드이님이 파란색 이모탈님과의 동맹을 이제서야 요청을 하셨네요. 과연 동맹이 맺어질지 지금 상황 보면은 그 예, 상황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금광을 통해서 얻고 있던 돈을 통해 뭔가는 지금 피해를 계속 입혀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남아있는 저의 생산시설들을 살리기에는 뽑히는 병력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쌀떡이님의 뮤탈리스크들이 마리님의 일꾼 채취 막아내고 있고 예, 마리님은 이제 지지를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부커두이님께서 이제 관전을 한다라고 제가 원래 한국 서버에서 경기들 정상적으로 보여드린다 했을 때 언급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이제 부커두이님의 얘기와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관전을 한다라는 거 이제는 지지를 치셔야지만 지지를 친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마우스, 키보드, 손 안 대고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손을 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은 예, 지지를 꼭 쳐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사소한 거 일꾼이라도 이동시키는 거라도 그걸 하고 싶다 하면은 안 치시고 치신 다음에는 진짜 일꾼조차도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관람만 해주시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함께하는 몸부림의 경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일관될 수 있는 규칙 유일하게 제가 일관된 유일한 규칙이죠. 또 생각 안 나는 거 뭔가 있다면은 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저희 본진 또한 이제 잡혀 들어갔고 남아있는 분들 병력 있는 거 이제 이모탈님의 병력밖에 이제 뭔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저 또한 이제 돈을 좀 축적해 놨기 때문에 뽑고는 있다지만 예 이거 참 뮤탈리스크 숫자 이 정도가 21, 22 아 근데 바이킹 컨트롤 뭐 토르가 밑에 있다면 그쪽을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으려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왓더님과 저간의 이제 싸움이 펼쳐졌고 예, 그나마 있던 돈을 이용해가지고 뽑았던 병력으로 뭐 공격 보낸 다음에 그냥 잔존 처리하라고 남겨놓던 예, 정리 병력 정도는 제가 제거할 수 있었네요. 지금 토르가 이동 명령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뮤탈리스크가 바이킹을 다 잡았습니다. 이모탈님의 지금 토르 한 대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업그레이드 2 돼 있다지만은 한 대 갖고는 이제 뮤탈리스크를 못 잡죠. 이렇게 되면 이 병력 이제 녹는 일만 남은가요? 유령이 좀 있어가지고 뭐 저격으로 잡으려 해봤자 한두 마리 잡으려고 잡을 수 있을 뿐이고 은폐를 한다면은 공격은 계속 입히겠지만은 예 언제 잡느냐라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아쉽게도 그거를 신경 쓰실 수가 없었고 예, 이모탈님 또한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최후의 병력 한번 보낸 다음에 이제 저는 지지 쳤고요. 예 이모탈님의 병력을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쌀떡이님과 왓더님의 지상병력 간의 싸움을 어떻게 지상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펀치가 있는 병력이었었는데 뮤탈리스크 공중병력이라는 허점 하나로 인해가지고 아쉽게 다 이제 제거가 되었고
왔던 이미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 동맹 직선 동맹 저희가 오랜만에 했던 함께하는 몸부림에서 유일하게 각계전에서 펼쳐진 직선 동맹이 이제 승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사이 토르 한 마리가 있네요. 근데 예, 제가 기억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예, 제가 다른 분들의 경기들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녹화 경기를 한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재밌죠. 제가 특별히 그 진행되는 날에 심판으로서 플레이를 할 때도 뭐 사실 이와 마찬가지겠고 여러분의 경기를 지켜본다라는 거 이게 정말 예, 직접 플레이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해설을 하려고 한다는 게 참 흥미롭죠. 뒤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나라는 거라든가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전투들이 어디서 펼쳐졌나 이런 걸로. 예, 지금 이제 현재 쌀떡이 있는 거 왓더님의 동맹으로 이제 끝난 걸로. 예, 지금까지도 사실 두 분의 협동 플레이가 짐작을 하게 해줬을 뿐이지 뭔가 뚜렷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시야로는 이게 실제 동맹의 끝인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저런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여기 있는 체력이 다 떨어진 병력을 쌀떡이님이 그러니까 원래 이랬어야 예, 추가로 언급할 수 있는 거 각 동맹 잠금을 풀고서 각계전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경기 외적인 어떤 그런 지지를 경기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확실하니까 패배를 인정한다 라는 이런 경기 외적인 어떤 규칙들 을 제외하고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생각난 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동맹 잠금을 풀고 있는 경기와 같이 게임 내부의 일에서는 모든 게 다 허용이 됩니다. 음모를 꾸며도 되고 뒤통수 때려도 되고 사실 예 저도 그 정도까지 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해도 되고 게임 내부적인 어떤 일로 가령 이제는 뭐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게 공격하지 않겠다 뭐 동쪽에 있는 유저에게 서쪽으로 공격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동쪽으로 가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다 허용돼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기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예, 이런 경기 참전을 안 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권장해 드리고 있고 저의 북미 서버에서 길게 오랜만에 함께하는 몸부림을 했던 만큼 그 이런 기준들 규칙들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했었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런 배신이 있다는 거 동맹 잠금을 풀어놓는 경기일수록 더욱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함께하는 몸부림에서 게임을 즐겨나간다라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부분인 만큼 예, 항상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왓터님 예 배신으로 지금 예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왓터님의 기지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쌀떡이님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병력상 모든 게 다 우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역전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데 역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마치고 바로 그 보내주셨던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리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4 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몇 번째 경기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예, 리플레이 두 개 받았으니 그 두 번째 리플레이로서 현재 북동쪽에서 먼저 빨간색 팀이 시작하고 있고요. 남서쪽에서 파란색 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동쪽 빨간색 팀 제일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테란으로 프라임님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프로토스로 제가 그 다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서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매그너스님이 적으로 플레이하고 있고 다시 또 위쪽으로 넘어와서 테란으로 이모탈님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가장 위쪽에 12시 방향에 부커두이님이 프로토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왓더님께서 테란으로 쌀떡이님이 적으로 마지막 마리님께서 테란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직선 동맹의 대화가 지금 드러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남서쪽의 파란색 팀의 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다음부터 함께하는 몸부림 제가 리플레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시작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시작한 이후에 저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리플레이를 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저희 편에 있었던 대화는 제가 직접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직접 살펴보면서 나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대화들이나 계획들이 얼추 생각이 나는 만큼 이번엔 몇 주 좀 늦게 문제도 생겼고 제가 깜빡도 했고 해서 늦게 이루어져서 좀 기억이 생생하진 않지만은 보통은 한 2-3일 만에 제가 녹화를 시작을 해왔었고 아니면 당일날 녹화를 하는 만큼 당일날 녹화를 한다면 또 의미가 없겠네요. 어쨌거나 녹화를 이후에 하게 되는 경우 2-3일 만에 하려고 하면서 반대편에 계셨던 분의 리플레이 받게 된다면 참 지금 현재 이모탈님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죠. 뭐였냐면은 저그와 테란이 지금 만났기 때문에 제가 테란 이모탈님에게 그 기지를 빨리게 띄워가지고 여기로 가신 다음에 자원을 채취하셔서 이쪽 확장 가고 처음부터 그냥 저그 매그너스님이 여기로 확장을 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고 그냥 테란이 움직이고 저그가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대충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이제 현재 이루어진 형식은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매그너스님이 빠르게 이모탈님이 기지까지 먹어서 그냥 2차 확장 빠르게 간 적으로서 고급 유닛들 뭐 비탈리스크든 아니면은 막 그 감염충 울트라리스크 이런 걸로 아니면 히드라리스크 바킷도 중간 단계에 필요한 고급 유닛들을 막 뽑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저의 생각에 얼마나 지금 다르게 아니면 같게 가시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매그너스님의 대군주가 지금 제 정찰을 쭉 상대방 위치 그 종족은 살펴보실 뭐 위치 얼마만큼 발전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고 예 파란색 팀 지금 입구까지 깔끔하게 막고 있으면서 왓더님과 부커듀이님이 지금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테란 유저가 있다는 거 입구를 완전 봉쇄하고도 돈 100 이런 걸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멋진 조합이죠. 그 사이에 쌀떡이님 또한 이제 1차 확장 갔고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이 외곽에 있는 이 두 명의 유저들은 함께 입구를 막아내면 되는데 남은 유저들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빠른 확장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이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쌀떡이님께서는 지금 과감하게 가셨고 옳은 선택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예, 지금 다들 뭐 저 또한 당연히 그랬었고 상대방의 어떤 초반 협동 공격 견제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가기가 참 두려운데 안쪽으로 확장 가는 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고 매그너스님께서 지금 깔끔하게 이제 2차 확장까지 빠르게 가고 있네요. 저그 유저로서 매그너스님의 힘이 지금 저희 팀에서 가장 강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마린님의 일꾼이 들어오면서 이걸 파악했습니다. 왓더님께서는 벌써부터 우주공항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고 기습 견제를 위한 생산 탭을 오랜만에 봅시다. 기습 견제를 위한 병력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쌀떡이님이 분명 예 저글링 지금 14마리 발업까지 완성되었으니 초반에 정말 빠른 견제 예상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중반대로 딱 접어드는 타이밍에 파란색 팀의 남서쪽 팀의 공격이 이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리님의 병영이 지금 띄워져가지고 뭔가를 찾아가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곳곳에 지금 정보전에서만 보더라도 초반에 이쪽으로 보냈던 대군주를 제외하고는 저희 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정찰이라는 걸 아직 못 가고 있죠. 팀플레이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지금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은폐 연구 또한 좀 있으면 완성될 상황. 보병 지금 1 업그레이드 프라임님께서도 가고 계시고 이제 우주공항 또 올리고 계시니 시간이 좀만 더 있으시다면은 이제 의료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벤시 같은 게 눈에 띌 것 같은데 예 지금 저글링 들어오는 거 봤고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걸 막아내기엔 아쉽게도 현재 어떠한 병력도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빠르게 매그너스님이 확장을 가는 사이에 저희가 어떤 견제 병력을 뽑는 식으로 생각을 해뒀어야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공중 병력으로 먼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매우 늦었죠. 본진 벌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화장 업그레이드 돼 있었는데 진화장이었죠. 맞나? 두 번째가? 산란모 또한 이제 떨어질 것 같고
이모탈님께서는 지금 벙커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방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이 또한 입구를 막고 있으니 예, 방비가 이루어질 거고 견제가 더 이상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 현재 문제는 벤시 공중병력을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벤시랑 예언제가 이제는 계시를 쓰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수입을 한번 봅시다. 8, 9분대 넘어가고 있는 상황. 29, 20, 20, 21. 딱 90이네요. 방금 한 마리도 떨어졌고요. 딱 90이었는데 4, 3, 3, 1, 19, 2. 예. 지금 딱 봐도 한 30마리, 40마리나 더 있죠. 바이키 불사조가 이제 두 마리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는 가능해진 상황. 예언자가 이제 게시를 써주시면 좋을 텐데 이 바보 같은 유저가 게시를 안 써주네요. 예,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스캔 또한 이게 그러니까 서로 말을 물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말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은 거지만은 그냥 운 좋게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호흡이 맞아 자연스럽게 맞아가지고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방금 딱 보는 상황 하나만으로도 예 그런 경우 이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지금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또한 예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남의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짤떡이님이 다시 한번 더 저글링 러쉬가 기습이 들어왔고 불사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무리가 있는 방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막아낼 수 있을지. 그 사이에는 메카닉 병력의 마린님이 상당히 많은 병력을 이모탈님의 기지 앞부분까지 몰아놨어요. CG탱크가 있는 이상 이제는 이거는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벤시 보내려고 했고 이거 멋진 팀플레이였지만 다행히도 이모탈님이 미사일 포탑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견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지상병력이라는 거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던 만큼 저걸린 견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모탈님의 기지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저걸린 러쉬 들어오고 있지만은 예 뭐 상관은 없었지만은 예 저 다 막아냈고요 깔끔하게 불사조의 숫자가 그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공중 정도는 이제 저희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고 프라이님의 바이오닉 병력이 내려오면서 깔끔하게 다 물리쳤습니다. 자, 이때 스캔이 뜨면서 해병이 지금 잡아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화염차가 마리님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프라이님의 기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고 쌀떡이님의 기지 지금 이거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예, 다섯 번째 확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쌀떡이님 다섯 개 확장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 다른 분들은 마리님의 이제 3차 확장인가요? 예, 3차 확장. 그 외 분들은 이제 병력 뽑아서 그냥 계속해서 막는 부커드님도 하나 있고 왓더님께서 예, 계속해서 그냥 벤시 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바이킹도 뽑고 계시네요. 해서 아, 이쪽에 하나 있군요. 이미 활성화되었으니 뭔가 우주공항 4개 돌리기에는 하나로는 당연히 무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 들었다가 예, 다 지금 확장 하나씩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만들었던 매그너스님의 확장 그 사실 초반에 다 떨어진 건물들로 인해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 다 이제 기지 한쪽에서 머물면서 상대방의 견제 지금 버티기 위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쌀떡이님의 확장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제가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 지상병력이 지금 요거 발견하는 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쌀떡이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경제적 수입이나 미네랄 축적한 것만 보더라도 예, 이건 충분히 그냥 떨어져도 되겠지만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단계이죠. 저희 빨간색 팀은 지금 뭔가 그냥 견제를 하면 좋은 거고 시즈탱크 모드를 해가지고 마린님의 이제 숨은 기지 발견했고 지금 움직여가지고 사령부가 다른 데로 지금 여기 있던 사령부가 여기로 어쨌거나 지금 좀 더 남쪽에 이동하셔가지고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이번엔 부커드위닝의 병력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더 프라임님 임모탈님의 병력 제거하고 계신데 프라임님의 지상 병력 지금 숫자라면은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주공항 하나 더 떨어질 거고 그 사이 이제 쌀뜨기 있는 기지 두 개를 제가 제거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중병력에 대한 투자가 그나마 없으셨기 때문에 쌀떡이님의 공중병력이 이제는 저의 숫자를 아예 무시하고도 들어오실 만큼은 아니었고 서로 약간씩 이제는 컨트롤이 필요하죠. 지금 프라임님의 병력이 약간 내려서 견제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맥어너스님의 뮤탈리스가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모든 병력을 제거했네요. 하지만 이모탈님의 병력 피해가 기지 경제적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그 발전이 매우 늦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예, 타락기랑 이런 걸 뽑고 있는 사이에 제가 공허 포켓기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더 쌀뜨기네 어마어마한 저글링 드랍이 왔는데 지금 이제 관문의 숫자를 어느 정도 추가를 해놨다 보니까는 터지는 상황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메그너스님의 이제 뮤탈 숫자가 지금 천천히 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5마리 6마리 피해는 컸지만은 피해받 건드려지지 않은 기지 하나가 쭉 여기서 활성화되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저희 4명 중에서 빨간색 팀은 메그너스님이 가장 부유하다 볼 수 있고 저의 초보의 몸부림에서 항상 드러나지만 저의 패착이죠. 딴데 신경 쓰는 사이에 잘못 배치시켜 놓은 신경 쓰지 못할 바에는 좀 그냥 기지 안쪽에다 넣으면 되는데 항상 그냥 기지 앞마당에다가 공격 가야 되겠다 견제해야 되겠다 딱 놔둔 다음에 한 2-3분 동안 딴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다 죽죠. 얘 혼자라도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공중에 대한 지배력 또한 이제는 저희 팀이 제가 그나마 불사조 먼저 갔기 때문에 한 1-2분 동안 가고 있던 게 이제는 이미 무너진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메그너스님의 뮤탈리스크 숫자는 저희 중에서 가장 많이 충원되고 있지만 상대방의 숫자에 비해선 오히려 제가 불사조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상대방이 공중 대항 태클을 또 탔다고 볼 수 있으니 뮤탈리스크가 활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들어오긴 들어오셨고 터렛 정도는 그래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숫자인데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만 커지고 저희는 피해 없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한 1-10 정도로 효율적으로 싸우지 않는 이상 결국 이득이 남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쌀떡님이 저글링 깔끔하게 메그너스님이 기지 안쪽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방어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다 대군주라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병력 또한 안타깝게도 없는 상황. 지금 토르 두 마리가 한 마리에 집중 공격하는 걸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토르를 잡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 마리님의 지금 패착이 이쪽에 있는 병력 메그너스님이 다 잡을 수 있게는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메그너스님의 그냥 본진은 다 떨어져 나갔고 제 1차 기지 활성화 되었다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참 마린 바이오닉 병력에 대한 거 대항하기 위해서 고위기사 태클 탔으나 이번에도 사이오닉 폭풍 연구를 깜빡했고 이 타이밍이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한 5분 전부터 솔직히 5분 전 정도까지는 저희가 잘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배틀넷이 업데이트를 한다고 갑작스럽게 게임을 최소화시키기 전 상황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참 정지해놓은 상황에서 제가 맵을 쭉 둘러보니까 암울합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 버텨나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죽어나갈지가 이제는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지 하나 자원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기지가 다들 하나씩 아직 살아있긴 한데 대체로 다 본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 메그너스님의 뮤탈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더 이상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병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급 상황이 지금 메그너스님의 80 찍고 있는 거, 제 프라임님이 74 찍고 있는 거 정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정면 돌격으로
바이오닉 병력에 들어가시면서 프라임님과 또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업그레이드 차이는 아니었나? 예, 그냥 바이오닉 병력이랑 밤까마귀 이런 거에 돌격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다 제거되는 것만 남았으니 이제 시간 빠르게 해보죠. 8명이 플레이를 하는 경기다 보니까 4배속만 해더라도 굉장히 렉이 지금 심한데 2배속으로 하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 8월 24일 일요일날 있었던 함께하는 몸부림의 리플레이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이루어졌던 다른 경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오늘 드러나지 않았던 경기 중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셨을 때 제가 또 한번 다루는 시간 반드시 저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참여해주셨던 분들에게 불필요한 이제 부담감이랄까 어떤 의무나 어떤 작업 시간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제는 예, 그 부분 안 보내주신다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 나게 될지 아니면 더 다룰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주신다면 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4대4 팀전 예, 끝이 났는데 함께하는 몸부림 이제 그 함께하는 플레이와 더불어서 격월로 진행하면서 아마 10월달쯤에 아니죠 9월달이죠 그러면 9월달쯤에 한 번 더 언젠가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면은 아니죠 10월달 맞구나 이제 9월이니까 10월달에 진행할 수가 있으면은 제가 꼭 또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의 또 참여를 기대하면서 다른 분들 보내주신다면은 이런 끝맺은 말이 조금 어색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얘기하면 되니까 예 함께하는 몸부림 마치겠습니다. 그날 참여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함께하는 몸부림 한국 서버에 이루어졌던 두 개의 경기 리플레이 확인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